안녕하세요. 수라입니다. 포신 호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중식당 유유왕 가는 날이고요. 39번째 방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확인을 못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새로운 메뉴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아 물론 있었죠. 활 킹크랩이 있었는데 그거는 제외하고 다른 이제 봄에 맞는 죽순이 들어간 요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알려주셨던 차요태 웰컴 디쉬로 나왔던 그 차요태를 이용한 그 고향탕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전체 요리로 뭐 라유 소스를 넣은 그 죽순 워순 냉채인가 그런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대추가 들어간 돼지고기 차요태탕 그거 먹어보고요. 메인 요리로는 오늘 특제 소스를 곁들인 대파향 생죽순 흑하고 건부레라는 게 있습니다. 좀 길죠? 그러니까 그게 들어갔다는 건데 건부레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 먹어봅니다. 굉장히 비싼 재료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먹는 거고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걸 과연 제가 잘 리뷰할 수 있을까 걱정이 좀 되고요.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좀 궁금해요. 가격은 좀 셉니다. 그렇게 먹어볼 생각이고 양이 좀 적다 싶으면은 거기에 좀 디저트를 추가해서 식사를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유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룸으로 왔습니다. 이거 지난번 예약할 때 잡아주셔가지고 이미 알고 있었고요. 맛있는 식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아뮤즈빗입니다. 메추리알을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마라소스 베이스에 간장을 넣어 만들었다고 합니다. 먹어봤는데 부드러운 간장소스 맛에 마라 맛이 아주 작고 조밀하게 조밀조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베스킨라빈스의 슈팅스타를 먹었을 때 입안에서 터지는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마라 맛이 살짝살짝 터지는 게 좋았습니다. 전체로 먹은 특제 라유소스를 곁들인 생죽순 호어순 냉채입니다. 거제도산 생죽순을 이용하였고요. 하루 동안 생죽순의 독성을 빼고 월계수, 팔각 등의 6가지 재료로 절여서 죽순의 단맛과 라유의 매콤함을 살렸다고 합니다. 죽순을 돈 주고 사 먹는 날이 왔네요. 죽순 안쪽에는 오어순이라고 하는 줄기상추가 들어있습니다. 생줄기상추라고 하네요. 줄기상추는 처음 먹어봅니다. 무슨 알로에 같이 생겼네요. 생죽순부터 먹어봤습니다. 와. 죽순이라고 이게? 굉장히 아삭합니다. 질긴 거 없이 아삭하고 시원해요. 맛있다. 라유까지 있으니까 매콤하면서 우선 이 식감이 너무 좋아요. 아삭한 생죽순의 식감이 정말 좋더라고요. 씹을 때마다 나오는 단맛과 라유의 매콤함, 마늘의 알싸함까지 와 좋습니다. 맛도 맛이지만 식감이 너무 좋네요. 남녀노소 다 좋아할 맛이지만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어른들이 드시면 훨씬 더 좋아할 듯합니다. 호어순입니다. 와 이거는 오이 같아. 오이처럼 수분이 터져나가지는 않지만 오이같이 신선하고 생죽순의 뒤를 따르는 아삭한 오어순입니다. 오 이것도 맛있네요. 생죽순과 함께 생오어순 환상의 콤비입니다. 리뷰 때문에 채소로 된 전체 요리를 주문했지만 정말 주문하기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삭아삭한 식감에 봄처럼 파릇파릇한 느낌을 받으면서 시원한 냉채의 맛이 여름을 기다리게 하는 멋진 냉채 요리였습니다. 죽순을 다시 보기 한 좋은 요리였고요. 대추를 곁들인 전통 광동식 돼지고기 차요태탕입니다. 차요태는 중국에서 많이 활용되는 음식 재료인데요. 이전 영상 중에 식전 음식류인 아뮤즈빗으로 생 차요태를 가볍게 다룬 적은 있었습니다. 그
그때부터 이미 차요테를 활용한 스프는 만들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돼지고기 육수와 닭고기 육수를 6시간 끓이고 차요테와 버섯, 돼지고기 등의 재료를 다시 넣고 2시간 더 끓여 만든 스프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끓여낸 스프 맛부터 맛보기로 했습니다. 버섯 향도 나고 되게 부드러워요. 무처럼 보이는 게 차요테고요. 비타민C와 무기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차요테는 생으로 먹을 때 오이와 참외 중간쯤에 아삭한 식감인데 스프로 장시간 우려내니까 감자 먹는 것 같기도 하고 무 먹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다른 부재료들도 스프의 고급진 맛에 한몫하더라고요. 대추의 단맛과 향도 좋았고 전체적으로 담백하니 좋았습니다. 촬영 당일 바람이 좀 불어서 기온이 낮은 편이었는데 차요테 스프 덕분에 보온효과 든든히 받았습니다. 오늘의 메인 요리, 광동식 특제 소스를 곁들인 대파향 생죽순 흑화고 건부레입니다. 생선의 공기주머니, 부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말린 부레고요. 생선 한 마리당 15g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건부레는 건전복, 건해삼, 제비집, 싹스핀들과 함께 중식 요리에 희소하면서도 고가의 재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말로만 들었지 처음 봤고요. 셰프님께서 이전부터 부레 요리를 하시려고 하긴 했었는데 좋은 품질의 부레를 못 찾으시다가 최근에 홍콩에서 최상급 부레를 공수할 수 있게 돼서 처음 시도하는 요리인 만큼 아주 클래식한 방법으로 주문하기 부담스럽지 않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건부레는 요리에 담아내기 위해 일주일 정도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말린 부레를 불렸다가 끓이고 얼음물에 넣었다가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부피가 커진다고 하네요. 그렇게 부피가 커진 부레는 다른 재료와 소스들의 맛을 흡수한다고 합니다. 부레부터 먹어봤는데 부레 자체는 특별한 맛이 없고요. 적당한 두께로 말아올린 도가니를 먹는 느낌입니다. 콜라겐을 먹는 듯한 느낌도 들었고요. 재료의 성질과 맛이 해삼하고도 많이 비슷해서 소스에 많이 의존해서 먹어야 되는 재료입니다. 처음 먹는 부레 요리가 신기할 따름이네요. 부레는 5조각 들어있었고요. 크기는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다양했습니다. 흑하고 버섯도 굴소스가 묻어있어 윤기가 자르르르 흐르네요. 오늘 죽순 참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이 죽순도 거제도산 죽순이고요. 냉채로 먹었던 죽순의 식감까지는 아니었지만 아삭함이 잘 담겨 나왔습니다. 양이 뭐 디저트를 하나 더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적은 건 아닌데 요거가 지금 18만원이거든요 얘 때문에 비싼 거야. 건부레, 그 다음 흑하고, 그 다음 죽생, 죽순. 밥 위에 올려 먹어보기도 했는데 아 안돼 안돼. 밥은 다른 재료들에 올려서 먹고 부레는 부레만 먹는 게 좋아요. 밥이 부레 맛과 식감을 많이 무디게 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부레는 물렁뼈 같으면서도 부드럽고 쫄깃했습니다. 가격 덕분에 심장도 쫄깃쫄깃했고요. 부레는 부레만 따로 먹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귀한 부레가 5개밖에 없다 보니 그 맛을 제대로 느끼려면 눈을 지그시 감고 하나씩 음미해 가면서 아껴 먹어야 했습니다. 부레 자체는 무맛이다 보니 굴소스에 최대한 많이 묻혀 먹는 게 좋겠더라고요. 밥이 제공돼서 요리는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디저트를 하나 더 주문해서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전에 리뷰했던 지마구 단팥 참깨 튀김볼입니다. 리뷰를 한 거라서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을 거고요. 디저트와 함께 마시라고 따뜻한 커피 제공해 주셨습니다. 중식의 귀한 재료, 부레를 이용한 요리를 메인으로 먹었던 식사였습니다. 궁금하기도 했던 재료를 국내에서 먹게 될 줄은 몰랐네요. 소중한 경험이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부레 요리로 중식 경험치 레벨업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먹고 갑니다. 다음 달엔 특별한 메뉴 업데이트가 없으면 맛있게 먹었던 메뉴 특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라였습니다.